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 하이드로리튬 관련해서 카나리아 바이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반박 씨의 여러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보시고도 반박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이 맞는 거겠죠. 하이드로리튬 제가 뭐 경고를 계속 드렸었는데 올라갈 때 팔았으면은 지금보다 한 4,00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죠? 지금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16%까지 이어지면서 7,820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 시가총액 완전 박살났죠. 3,000억대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공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인원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초반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우회 상장을 했었을 때 원래 이름이 코리아 SE였죠. 코리아 SE. 근데 이 회사의 원래 대표 이름이 남홍기였습니다. 남홍기였는데 갑자기 조경순이라는 분으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이제 리튬 테마를 타고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날짜를 보시면은 이렇게 22년 10월 13일날 이때가 언제죠? 딱 강종현 걸렸을 때죠. 강종현 걸리면서 세력들이 이제 초록뱀을 위주로 해서 올라올 때였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조경순이란 분이 대표이사를 했는데 주요 경력이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 자, 하이드로리튬 여기 보시면 갑자기 23년 3월 29일 약 반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대표이사를 교체합니다. 누구로? 전웅으로. 그죠? 전웅 대표로 교체를 하면서 신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 주주와의 관계는 이제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를 통해서 지배가 되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 조경순이라는 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자, 휴리메이텍 요거 보이시죠? 요거 원래 디아크고요. 디아크와 휴리메이텍 그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조경순이라는 분이 사실상 22년 6월 30일부터 이 휴리메이텍에서 경영자문으로 임원으로 있었다. 재직기간 2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급조된 인원이란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신증권 보이시죠? 그럼 이 조경순이란 분이 갑자기 하이드로리튬으로 넘어갔다. 어떻게? 요 2개월 만에 재직기간 들어오면서 그 플랜을 짠 거예요. 얘들이 우리 이제 리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우회상장 하나 잡았고 거기 이제 대표이사로 조경순님 올라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휴센텍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는 지서현이란 분이 있었죠. 지서현, 지금도 말이 많은 테라사이언스 등등에 나오시는 분. 그분이 원래 대표이사로 넘어가기로 했었는데 요게 거래정지가 되니까 요 회사의 바톤을 갖다가 코리아 SE 하이드로 리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뭔가 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거기서 나온 게 요 디아크였다. 그러면은 왜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로 두 개 조직으로 나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쪽은 초록뱀 쪽, 요쪽 라인은 요렇게 카나리아 쪽이 되는 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디아크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휴리메이텍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1,000원 미만의 종목. 세력주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휴리메이텍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인가 있었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쭉쭉 타와오면은 왜 갑자기 중앙 DNM에 라크나가 조합이 나오는가, 그리고 엔캠 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하이드로 리튬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 이미 거래정지로 이제 날라갔고 이쪽 부분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웰바이오텍 위태위태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은 과거부터 다 자기들끼리 카르텔 짜가지고 협력 관계였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면 서로 간에 도와주고 진행을 하는 그런 관계. HLB와 카나리아 바이오 M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자본 M&A 행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HLB도 엄청나게 이제 자회사들을 만들면서 뭐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를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 보시면은 세종메디카, 헬릭스미스 등등을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특히나 이 유철우라는 분, KRM, 요 로보틱스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조용한 그 회사, 그 다음에 카나리아도 있었고 세종메디칼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태랑 백경아, 이 사람들이 지금 테라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그 리튬 인사이트의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코코 엔터를 통해 가지고 카메룬 광산을 이제 터트려서 이제 광산에 대한 투자로 이제 테마를 만드는 걸 알려준 시조격이에요. 시조격이고 이분들은 세종메디칼도 투자를 하고 HLB도 투자를 하고 정지품 이 사람도 세종메디칼 투자하고 KRM도 투자하고 남궁견 이 사람도 휴머시스 세종메디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전환사채가 엄청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거 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엠 애들이나 그 하이드로 리튬 애들이나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무슨 바이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이드로 리튬도 리튬에 대해서 진정성 가지고 진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전환 청구권 오늘 당장 이렇게 행사를 해버리면서 100억 정도 전환가에 5,086원에 진행을 했다.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그동안 해먹은 게 많은 거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떨고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부메랑된 BW, 하이드로 리튬, 1277만 주 잠재 매물 대기. 이게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M으로 나눈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먼저 빠졌으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도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금감원 수사, 검찰 수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는 점점 떨어진다. 뭐 전환사채 물량 해결됐으니까 괜찮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라는 거는 나중에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주기 위해서 지금 리스크가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프리미엄 포기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 다 판다는 얘기는 회사 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주들끼리 찬티 말만 믿고 지금 기대하고 있죠. 택도 없어요.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머냐고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18,000원도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에 전 재산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 18,000원 투자해서 지금 보세요.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세 종목 최대 20%에서 마무리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12월 달은 수익 구간, 8월 종목은 점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가세요. 무슨 무료 종목이 어디 있어요? 무료 종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참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세 개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은 전사채 과다 발행으로 많이 빠졌어. 우리는 하이드로 리튬 일체 안 건들어. 예. 자스민님이 그거 샀어? 우리 그거 절대 건들지 말자가 우리 방의 기본 취지였어요. 자. 자, 영상 보셨나요? 저 영상 보시면은 참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기가 차실 겁니다. 잘 해결하세요. 거기서 이제 책임져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향후에 뭐 지금 제보 들어오는 거 상당히 많은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차트를 이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드로 리튬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이 지금 요 그리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이제 나머지 끝난 거라고. 왜냐면 얘들의 평단가는 요쪽 아래다. 전환가액이 3,300 얼마일지 몰라도 최소 매수했던 구간, 요런 부분들을 하면은 평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7배 차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이까지 갔을 때 다 몇십 배 보고 끝냈겠죠.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건 이제 그냥 손절보고 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은 엄청나게 크고 손실은 미미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카나리오 바이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가 정상적인 지능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야,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정상이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 자체가 여기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올 거다, 특히나 뭐 중간값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고 사상 뭐 삼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환 사채를 갖다가 계속 최대 주주는 전환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전환가액이 요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 평단에서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이런 부분에 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쪽 위에서 다 팔아먹고, 못 판 거는 다시 한번 올려서 팔아먹고, 두 번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환했던 거 조금 손실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적어도 여기서만 300에서 400%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려 계시는 개미분들은 다시 올려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상 크게 의미 없죠. HLB 부분도 똑같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영상 올리니까 엄청나게 와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만 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약이 임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여기도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돈이 있나요? 지속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런 세력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돈 잃은 거 회복하시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이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라가는 시장에서 텐베거를 찾는 거는 이제 힘듭니다. 내려가는 시장에서 텐베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별 종목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한 데이터, 제가 전달드리는 거, 지표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쌓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거 리딩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3일차 오늘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거의 한 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익 익절한 건 한 2% 정도인데, 이거 다음 장 열릴 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리딩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그 따라오지 못한 부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수익률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원금 회복을 하셔야지. 근데 그 레버리지 쓰는 거 정말 두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가 확실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사 투자 자문이나 유튜버들 돈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 하나에 7만 원, 5만 원을 거래하기 위해 가지고 뽕 뽑으려고 쓸데없는 이야기 주는 애들 그런 거 하등 쓸모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손절하지 마시고 1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3일 만에 100만 원 투자하신 분, 그러니까 100만 원 강의 들으신 분, 지금 이미 20만 원 돌려가셨어요. 20만 원 돌려가셨기 때문에 남은 거 80만 원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로 그냥 끝내드리면 되죠. 그 이후에 이분이 저에게 뭐 추가적인 뭐 리딩을 계속 받고 싶다, 실전반을 갖다가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뭐 비용 받고 하면 되고 이분은 비용 대비해서 수익도 훨씬 더 많이 나니고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상부상조 서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도하는 무슨 뭐뭐 뭐 바이오 뭐 제약 뭐 그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안 알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와 하이드로리튬 같이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내년 3월까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